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인의 TS팀 정별님이라고 합니다. 펍 페스츄리 시트를 머핀 컵 등에 넣고 다양한 재료를 채워서 만드는 형식의 제품을 만들어 볼 텐데요. 데니쉬와 펍 페스츄리 시트의 차이에 대해 만든 영상을 꼭 먼저 시청해 주세요. 스페코토 에그파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사실 호주에 가면은 모닝글로리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제 많이들 먹는 그런 대중적인 제품인데요. 스페코토랑 에그를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아주 간편하게 만드는 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 녹아 있을 때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인의 펍 페스트리 시트는 100% 버터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상온에서 계절에 따라 3분에서 10분 정도 해동 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발효 공정이 없어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펍 페스트리 시트는 주로 피케지를 해서 사용하는데 이때 피켓 또는 포크를 사용합니다. 포크를 사용하게 되면 불규칙하게 피케질이 되고 이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선인의 제품은 균일하게 피케질이 되어 있어 별도의 공정 없이 사용 가능하며 베이킹 시 균일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머핀컵에다가 이제 재단한 펍을 넣어 볼 텐데요. 이 머핀펍은 싱글 머핀펍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에그워시를 해줄 텐데요. 에그워시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산 냉동 전란을 사용할 거예요. 보시면 따를 때 알끈이 없어서 부드럽게 딸리는 거 보이시죠? 이제 알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발음성이 좋아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들어갈 재료는 이탈리안 스페코또라는 제품인데 이렇게 슬라이스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생햄으로는 이탈리아의 파르마, 스페인의 하몽, 프랑스의 잠봉,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스펙이 있습니다. 일반 햄은 숙성 기간이 없지만 스페코또는 수개월 숙성하여 가열 훈연한 햄입니다. 숙성했기 때문에 수분이 적어 씹었을 때 탄력이 좋고 풍미가 진한 것이 특징이며 맛은 가열한 잠봉과 유사합니다. 자산은 자체적으로 슬라이스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되는 슬라이스 숙성 햄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한 40여 장 정도가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간지가 중간중간 되어 있어서 이제 꺼내서 사용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층층이 쌓아줄 거기 때문에요. 절반 정도 이제 잘라서 접어서 넣어줄게요. 맨 아래 이렇게 깔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쌓아줄 제품은 베사벨 소스입니다. 이 베사벨 소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크로크 무슈라고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제 크로크 무슈라는 제품은 이제 1년 내내 이제 잘 팔리는 그런 인기 있는 제품인데요. 거기에 이제 쓰이는 대표적인 재료예요. 근데 이 베사벨 소스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관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많이 버리신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션 블럭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그럴 일이 없고 그리고 계량이 아주 편해요. 블럭당 이제 한 7g 정도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베사벨 소스가 올라간 그 위에 이제 계란을 이제 하나씩 터트려 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간을 여기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후추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 갈아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똑같이 이제 스페코또랑 베샤멜 소스 한 층씩 더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층에는 베샤멜 소스를 한 개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베샤멜 소스를 두 개를 넣은 이유는 구워지고 났을 때 따뜻할 때 이거를 딱 반을 갈르면 베샤멜 소스가 촤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액상이 많이 흐르게 하려고 일부러 두 개를 넣었고요. 윗부분에는 이제 탈 수도 있으니까 하나만 넣어서 이제 진행할게요. 제가 지금 갈고 있는 치즈는 그리에르 치즈라는 건데요. 그리에르 치즈는 스위스 치즈예요. 스위스 치즈가 유명한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위스 치즈가 이태리 뭐 팔마지아노나 그라나 이런 치즈보다 풍미가 좀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치즈 사용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크로크무슈에도 이 그리에르 치즈를 사용을 해야 진짜 오리지널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갈아놓은 그리에르 치즈를 이제 토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의 사이즈에 따라서 넣는 양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닝글로리 스페코또 에그파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스페코또 에그파이는 브런치처럼 이제 활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샐러드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여기에 올리브 이제 발사믹 드레싱을 이제 뿌려줄 텐데요. 이렇게 미니어처로 이제 귀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잘 흔들어가지고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페코토 에그파이를 틀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코토 에그파이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서빙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서빙 직전에 이렇게 후추랑 냉동 차이브를 이제 뿌려줄 건데요. 이제 냉동 차이브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시각적으로 좀 더 초록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식욕을 자극할 수 있고 맛이나 향도 좀 더 좋아지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에 베샤멜 소스가 흘러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스페코또 햄이랑 베샤멜 소스랑 달걀이랑 아주 잘 어우러져서 든든한 함께 식사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간식으로 만들어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베이킹 시간이 길어서 바로 구워서 서빙하기 힘드셨죠? 표에 있는 것처럼 170도에서 23분을 미리 구워 놓으시고 서빙하기 직전 160도에서 5분간 데워서 따뜻하게 서빙해 주세요.